국정조사 잘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 위증교사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 이렇게 말합니다. 정동춘이라는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만난 건 사실이었지만 점점점 과연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구장차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게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12월 4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동춘 이사장의 요구로 이 새누리당 그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 호텔에서 만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닷새 뒤인 12월 9일에는 정동춘 전 이사장과 이완영 의원 그리고 또 그 역시 그 국조특위위원인 최교일 의원, 이만희 의원이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는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자, 정동춘이 누구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사장님으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그 맡았었고요. 아, 초대는 한체대 출신의 명망가가 계셨고 네. 따로 이어서 이분이 맡았는데 네. 글쎄 이분의 스포츠 관련된 활동 경력이 좀 모호하게 남아있고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원장이라고 알려져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네.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것이 이게 태블릿 PC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아느냐 또 최순실 씨가 사용을 했느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동춘 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의원들이 태블릿 PC 진위를 확인하자고 말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정동춘 씨의 설명은 들었지만 부적절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씨를 불러서 만났는데 신빙성이 없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얘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군요. 그러니까 만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네. 만나서 뭔가 뭐 입을 맞췄다거나 아니면 태블릿 PC의 진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답변하자 이런 뭐 각본을 짰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 정동춘 전 이사장이 왜 대응 방안 쭉 만들었는데 야당 의원들은 뭐 이렇게 표시해서 공격적일 것이다 표시하고 이런 분들은 표시를 딱 해가지고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성향 분류까지 다 해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네. 박영선 네. 의원에 의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작성했다고 하면서 청문회 대응 대책 문건이라고 해서 네. 새누리당의 의원의 세 분의 3인방에 대해서는 그 파란색으로 우호적인 사람으로 친박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민석 의원과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표시하면서 공격수 이렇게 표현되어서 정동춘 이사장이 당내 그 국회 내에서 여야 당내의 개파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국회에서 조력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마침 그 바로 이완영 의원과 새누리당의 3인방들이 이 정동춘 네. 이사장을 만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이런 그 증언에 있어서 사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더욱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완영 의원 두 번 만났다는 겁니다. 호텔에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다는 건데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일단 야당에서는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조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증인과 위증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새누리당에서는 국조특위 의원들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또 무슨 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교체하면 마치 인정하는 것 같아서 새누리당 의원들 뭐 수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아침 당장 열릴 텐데 그때 어떻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간사라는 게 여당 간사면 야당 간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의견도 맞추고 조율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란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연 야당 간사들과 이게 되겠느냐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 일견 또 이제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이 이완영 의원이 간사직을 이제 오늘부로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사퇴가 처리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복귀라는 표현 자체도 쓸 필요가 없고 다시 업무를 그냥 개시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야 간사 사이에 어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청문회가 이제 파행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청문회가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또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 큰일 났는데 과연 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드러나겠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